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. 세 가지로 요약한 따끈따끈한 오늘의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. 국민의힘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절차 논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를 오늘 발족하는데 민주당은 행정대개혁 제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저희가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생생하고 절박한 목소리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 잠시 뒤 인어 아가씨 아내의 유혹으로 유명한 배우 장서희 씨와 함께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.